하여튼 오늘 우리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어디 가는지 알아요? 캄보디아 세부 신혼여행. 2017년 결혼 당시에 세부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게 한이 되어 6년이 지난 지금 그 한을 풀러 세부행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그런데 버스에 탄 직후부터 무언가 열중에 그리기 시작하는 메조밀. 근데 그림에서 불효가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그렇게 약 1시간을 달려 공항에 도착했는데 출발까지 시간이 좀 남아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므라이스에 돈가스요? 몰려나? 자. 돈가스 썰리는 거 기다리다간 오늘 안에 비행기 타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거들어줬습니다. 자, 지금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뭔데? 우리가 이제 그 세부에 가서 6일을 있는데 3일을 잔다는 소리. 마네 씨가 이번 여행에 아주 뽕을 뽑으려는지 6박 일정의 숙소는 3박분이 잡질 않았더라고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야. 그래서 괜찮아. 힘을 내기 위해서 일단 좀 많이 먹어줍시다. 네, 끼니는 잘 챙겨먹자. 그래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가는구만. 비행기에 탑승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게 흑맥주 같다, 그지? 아, 뭔가 술이야. 잠깐만. 그리 30분 뒤에야 이륙을 시작하는 비행기. 이땐 몰랐죠. 이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일 줄은. 그렇게 5시간 후 세부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징조가 굉장히 좋은걸? 생각해보니 여기서부터 불길한 징조가 시작됐었네요. 와, 덥네. 나 도착했다고 알려야 되나? 어? 도착했다고 알려야 되나? 도착했습니다. 아니, 누구? 그러면 이제 호텔 가서 자면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상어 보러 이제 3시간 또 가야 돼요. 아... 네, 필리핀까지 와서 무슨 놈의 상어를 보겠다고 상어 투어를 예약해놓은 마네 씨. 뭐, 어디서 기다려? 일단 나 연락 좀 해보게. 우리 도착했다고 그래. 알리게. 오케이. 한 시간 뒤. 오자마자 사기 먹었어요. 네, 뭐 지금 도착한 지... 1시간 반? 1시간 반쯤 됐는데 2시 반까지 마중을 오기로 한 업체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새로 숙소를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멘탈이 심히 털려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거 명색이 그래도 신혼여행이거든, 우리? 못 갔던?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조금 난감한데 숙소를 어떻게든 뭐 예약을 하든 간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카톡으로 막 울며 불며 막 지금 막 보이스톡도 걸었는데 대답 하나도 없어. 점점이다. 야, 근데 그래도 저거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썸네일 하나 찍고 가자.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했을 때 가장 긍정적일 수 있는 직업이라 이럴 땐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빠인데요. 근데 얘는 어떻게 꼬맹이가 2시 40분까지 잠을 안 잤는데 이렇게 텐션이 좋아? 피곤할 텐데 찡얼대지도 않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에스큐스 미스? 그렇게 제가 공항 관계자분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당연히 저를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매줌이 춤추는 걸 찍고 있었네요. Now. Yes. Only you? No. Family. 과정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근처 예약 가능한 호텔을 알아냈습니다.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호텔 예약을 성공했습니다. 예! 아이, 굿모닝, 굿모닝? 분명 도착한 건 새벽 1시였는데 기사님께 아침 인사를 들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아, 근데 이 차 감성이 되게 뭔가 90년대 감성이다. 할아버지 옛날에. 여기. 오케이, 와우. 드디어 2시간의 고생 끝에 임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뭐 어디로 이제 아고다? 아고다. 체크인. 그래도 어찌저찌 의사소통이 됐는지 체크인에 성공했습니다. 여기다. 우후. 오, 되게 자연 친화적인 냄새나. 예, 좋게 말하면 자연 친화적인 냄새고 나쁘게 말하면 가구 구릉구릉한 냄새인데 지금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중요한 건 하루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을 대강 풀어두고 배가 너무 고파 1층에 있던 카페에 가보았습니다. Excuse me? 피자 오케이? 아, 돼? 되네? 야, 새벽 4시인데 주문이 되네요. 아, 방에서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나? 피자, 룸, 테이크.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피자를 주문해두고 근처 편의점에 왔습니다. 아, 맥주 있다. 있어? 와우. 난 왼쪽 거. 이거? 오케이. 와, 동전 많아졌다, 야. 맥주도 샀겠다 숙소에 돌아와 피자를 받으러 왔습니다. 오, 사이즈가 되게 큰데? 직접 방으로 배달까지 해주시는데 근데 같이 가는 줄은 몰랐어서 뭔가 묘하게 뻘쭘한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땡큐. 뭐 여튼 저튼 피자는 잘 받았습니다. 피자 나름 괜찮네요. 아, 그러게. 피자 괜찮네. 300페소 얼마야? 그렇게 피자에 대한 찬양을 이어가던 와중에 한 7천. 야야야, 그거 냉장고야, 냉장고. 매주미가 책상 밑에 있던 냉장고를 의자인 줄 알고 뽑아버렸네요. 야, 힘도 세다야. 누굴 닮았는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자, 짠! 와. 이날과 같은 고생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때 먹었던 맥주의 맛은 언젠가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네요. 피자도 8,000원치고는 꽤 괜찮은 퀄리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다. 너무 나 지금 진짜 행복하다. 아 근데 진짜로 우리 고래잡이 저기 끌려갔으면 지금 30분 동안 더 타고 가야 돼. 지금 아직도 아직 가는 중이야. 야 끝. 고생은 했어도 재미있는 하루였네요. 아빠 이걸 좀 줘. 그 뒤로 수련해온 애들 마냥 몇 분은 더 떠들다 잠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틀째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Room number, sir? 205. 205. Yeah. 여기 앉으시오. 뭘까 이게? 감자인가? 계란인가? 몰라 일단 먹어보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나왔으면 도전해보는 게 인지상정이죠. 갈릭밥이 나을까? 세븐은 특이하게 어딜 가나 갈릭밥과 그냥 밥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그렇게 밥을 먹으려는데 수박이 되게 말라. 허석! 달라고 하고 있어. 마네시가 가져온 메마른 수박이 시선 강탈을 합니다. 수박이 지그작 소리 난다. 그걸 그대로 딸 입에 직행시키는 마네시. 당황한 것 같은데? 손으로는 따봉을 날렸지만 이후 두 번 다시 메조미가 세부해서 수박이 입을 대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 체크인을 하고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거리를 걷기 시작했는데 영상상으로는 날씨가 굉장히 쾌청해 보이지만 현장에선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뜨거운 더위였기에 살기 위해 무작정 눈에 보이는 매장에 들어가 쉬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그 세부에서 유명하다는 뭐라고? 졸리비? 이 브랜드가 필리핀의 맥도날드라고 하더라고요. 나름 오랫동안 맥도날드를 먹어본 사람으로서 맛 평가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우선 치킨부터. 짜잔. 비주얼은 뭐. 근데 닭다리가 아니네? 예, 닭다리인 줄 알고 시켰는데 닭다리가 아니었나 보네요. 햄버거가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 손 안에서 딱 들어오고 베이컨 치즈버거를 시켰는데 왜 모닝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맛부터 보겠습니다. 와 먹어봐. 맛있어? 보통 제가 마네시에게 먹을 걸 권할 때는 진짜 맛있거나 진짜 맛없거나 둘 중 한 가지인데 너무 이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야 여기는 치킨 맛집이네. 그래서 먹어본 치킨의 맛은 치킨 맛없어. 이쯤 되니 문득 터지는 불만. 아 딴 사람들 다 세부에서 재밌게 놀고 가던데 어떻게 재밌게 놀고 가는 거야? 여기에서 안 먹었나? 조근조근 팩폭을 날리는 메조미. 하긴 여기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는 일정이었지? 그치. 왜냐면 우리는 아직 고래잡이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치? 오, 대박! 앞으로 20분 뒤면 고래잡이 끝나! 사기 먹어 고래 구경한 관계 오히려 큰 위안이 되네요. 시간이 되어 원래 일정에 있던 숙소에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Hello! Can I check in? Yes! Okay, one chair and all pass, all passport. Here? Thank you! Okay, 따라가면 되나 이제? 어? 오, 여기도 있네? 오. 이 숙소를 잡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수영장 때문이죠. 수영장 말고도 바로 옆이 해변이라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오 완전 오케이. 오 시원해. 오 생각보다 되게 쾌적하네. 오 좋은데? 그치? 오 좋은데? 라텍스인데 이거? 나쁘지 않지? 침대 쿠션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화장실도 상당히 깨끗하니 좋네요. 근데 여기 테라스 되게 좋다. 여기서 그냥 맥주 딱 어? 여기 밖에서 매점이 놀고 있게 하고 눈 어림도 없지 같이 놀러 가자고 하네요. 어 좀 깊어 보이는데? 오 깊네. 깊어? 어 이 정도. 저거 일단 타볼래? 아빠 타봐. 아빠 탈 수 있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좀 창피해봐. 일단 메조미부터 타고 내려오고 다음은 계정이. 이게 뭐야? 몸이 무거워 직접 손으로 밀어야 그나마 미끄러지다 보니 꼴이 좀 웃기네요. 왜 어른들이 안 타는지 알겠네. 수영장이 또 다른 게 또 있대. 물감 타는 거 또 있다? 그건 모르겠어. 모르겠네. 가봐야지 알아. 나도 해줘. 어? 나도 해줘. 빨리 해줘. 아 빨리 해줘. 한 번만 다시 해줘. 빨리. 진짜 1초라도 더 늦게 손을 놨으면 남은 일정 내내 몸져 누워있을 뻔했습니다. 그리 이곳저곳 물어가며 여러 수영장을 방문했지만 처음 간 곳보다 재미난 곳은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냥 바다로 나왔습니다. 바닷가에 왔으면 수영을 하고 놀아라. 저걸 또 도와주는 아빠. 모래놀이도 나름 재미있네요. 그리 메조미와 친해지고 싶었는지 한 남자아이가 새끼보거를 가져와 메조미에게 선물해줬습니다. 물고기야 물고기? 그러나 메조미는 딱히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슬슬 어두워지는 것 같아 환전소가 닫기 전에 환전을 하러 나왔는데 환전소에 왔는데 환전소가 오후 5시부터 시작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변에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고 돈을 좀 바꿀 생각입니다. 여기도 맛있다는데 부찔로. 뭔데? 꼬치? 다 닿는데? 여기 위층이야. 여기 잘 기억해두세요. 제 세부 여행에 큰 오점을 남길 장소입니다. 와, 지금 여기가 얼마나 복잡하냐면은 하이. 아무튼 복잡한 길을 잘 뚫고 지나 현메사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귀여운 멍멍이도 있네요. 메인 음식인 립이 나왔습니다. 때깔치 정말 곱네요. 얼른 입안을 헹구고 먹어봅시다. 와, 제가 태어나서 뜯어본 갈비뼈 중에 단언컨대 두 손가락 안에 듭니다. 생전에 간지럼 좀 타던 놈인지 부드럽기가 진짜 예술이네요. 다음으론 늘 먹어보고 싶었는데 메뉴에 딱 있어 시켜본 하몽입니다. 짭조름한 게 딱 와인 생각나는 맛이네요. 오, 피자 크다. 마지막 메주미의 픽 꽈트로 치즈 피자입니다. 어떤 맛이야? 단맛, 짠맛. 얘 이거 한 조각 먹고 왔어. 세부의 치즈를 너무 얕본 메뉴 선정이었네요. 맛있었지만 먹기에 버거워서 조금 남겼습니다. 오늘이 마침 마더스 데이라서 어머니인 마네 씨에게 와인이 서비스로 나왔습니다. 아, 물론 제가 다 뺏어 먹었죠. 자, 확실한 거 오늘 아침에 갔던 곳이 햄버거 집이 아니고 여기였으면은 세부 전반적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래도 힘든 경험이 있기에 좋은 경험이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든든하게 먹고 환전소에 들려 환전을 하고 나오니 어느새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또 이럴 때 하는 수영이 낭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봐. 마네 씨의 수영 실력 대공개. 카메라가 찍기를 거부하네요. 룸 2256. Okay. Adobo fried rice, one. One rice? Yes. Okay. Suk pusoy. Suk pusoy? Yes, yes. Okay. Thank you. Thank you, bye-bye. 체감상 방금 통화가 8살 때 처음으로 중국집 전화했을 때보다 한 두 배는 더 떨린 것 같습니다. 허니문 베이비 지금 혼자만의 시간 가졌는데. 그렇게 노가리를 까다 보니 금방 룸 서비스가 배달 왔습니다. 마마. 역시 하루 마무리에 술이 빠지면 섭하죠. 우와. 시원해. 야, 냉동실에 넣는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 생선? 이런 느낌? 하여튼 오늘 세부 신혼여행 이틀차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무튼 세부에서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